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돼버리면요,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수가 늘어나면서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임대사업자는 또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회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축소 방안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한다?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곧이 집값 상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자, 주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집값 폭등 부른답니다. 자, 집값 폭등 부른다인데,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오늘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축소가 되면 집값 폭등 부른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 시장은,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들을 보면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예, 상당히 적은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정상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근데 지금은 기이한 시장이잖아요.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비정상적인 시장. 자,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거래량은 감소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이제 지표로 한번 이제 보면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국토부에서 제가 좀 이제 발췌를 한 자료인데, 출처는 좀 국토부입니다. 예, 국토부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전국은 뭐 필요가 없고,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의 한번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8년 7월 달에 보면요. 지금 수도권 지역은 3만 3천 건인데, 이 3만 3천 건인데, 이 지난 동기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면, 5만 8천 세대였습니다. 지난 동기, 그러니까 17년 7월 달에는 수도권 지역은 5만 8천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무려 42.5%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거, 지금 불어, 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5년 동안에 이 지난 5년, 그러니까는 7년, 2017년부터 16년, 15년, 14년, 13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7월 달에 평균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아니 평균 이제 그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증감률을 보면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오른다. 예, 상당히 좀 이상하죠. 자, 최근에 지금 한창 뜨거운 서울 지역 한번 봐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도 2018년 7월 달에 11,000건이 지금 거래가 됐네요. 자, 그런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23,000건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1% 정도 수도권 지역보다 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년 평균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른다? 자, 즉,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지금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시장은 누군가는 만들어냈겠죠. 누가 만들어놨냐? 바로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왜 만들어졌냐면 규제에 의해서 물건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살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장에 지금 물건을 살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양도소득세 강화됐어요. 예.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죠. 자,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니까 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4월 이전에 집을 내놓을 걸로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또이 투자에 빨라요.
자, 우리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강화 조치가 처음 나오면서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세 강화를 피해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차익을 못 봤죠. 자,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2010년도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 조치가 유예가 되기 시작했죠. 유예가 되면서 그때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시세 차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세 차익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네? 그럼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유합니다. 언제까지? 유예될 때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중과 조치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물건 안 내놔요. 시장에 물건. 안 내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 중에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도 못 파는 거고 물건을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지금 물건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살 사람들은 많은 거죠. 왜살 사람들이 많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금 주택에 대한 양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은 많죠. 저기 수도권 지역에 양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도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양은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요, 살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집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살 만한 집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양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827 추가 대책에 주택 공급에 대한 뭐 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뭐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준다. 그다음에 서울 인근 지역에 신규 택지를 또 만들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살 만한 지역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 만한 집이 필요한데 살 만한 지역에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예, 공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 배경 설명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런 거죠. 최근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이제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윤곽이 잡히고 있잖아요.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 그럼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라고 보면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없어집니다. 한 가지는 올해 말에 종료가 되는데,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고, BC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A주택,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을 할 때는 이 BC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에요. 근데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우리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임대사업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해놓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서울 같은 경우가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라던가 20%포인트 중과되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주택은 임대의무보유기간만 채우면, 임대의무보유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는 뭐 4년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4월달 이후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면서 8년을 채우면, 임대의무보유기간만 채우면 중과세 배제, 그러니까 일반과세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과세 적용. 자, 일반과세 적용이 되는 거. 그래서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 어떤 거냐면 얘도 이제 똑같이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에요. 어떤 거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예,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지금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양도소득세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한번 가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차익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차익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이 양도소득세로 보면요. 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제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는 어떤 거냐면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8년짜리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100% 감면이 있거든요. 100%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빼놓은 겁니다. 자, 빼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혜택이 큰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월 달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4년짜리 있죠? 4년짜리에 대해서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줘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4월 이전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죠? 예,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도표를 한번 볼게요. 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 경기 지역만 지금 놓고 본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만 놓고 봤는데, 4월 이전에, 2018년 3월 달에 보면, 4월 이전이죠? 4월 이전에 보통 건수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이후에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종료가 되니까 이 이전에 많이 등록한 거 아닙니까? 이 이전에? 예,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이제 그 이후에 또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래프가 아마 지금 8월 달이나 이제 9월 달 그래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8월 9월 나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왜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축소한다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라는 거는 그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축소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4월 달에 보았던 그래프처럼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요즘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헤드라인만 제가 빼놓은 건데, 자, 어때요? 늦었다가는 혜택 사라져. 임대사업자 등록 북새통.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지금 25개 자치구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스를, 여러 부스를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들 등록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자, 보십시오.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임대사업자 등록 문전 성시. 어때요? 근데 이런 문구가요, 우리가 3월 달에 부동산 기사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집값 잡겠다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 부추긴 거죠. 자,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어떤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피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4월달 이후부터는 8년 이상 물건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8년 이상 시장에 안 나옵니다. 8년 이상. 8년 이상 안 나오니까 시장의 물건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한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을 하는 거죠. 자, 아마 그 8월달, 9월달, 특히 9월달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급증한 내용들을 우리가 10월달 정도에는 볼수 있겠죠. 자, 그만큼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의 물건이 더 없어지는 거겠죠. 예, 가뜩이나 지금 살 만한 물건이 없는데.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이 된다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예, 공급이 줄어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물건이 줄어드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혜택이 축소가 되더라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부세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주택은 우리가 이제 기준시가 6억 이하에 그러니까 일정 이제 기준을 채우면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되거든요. 임대사업자가 합산 배제되는데 종부세를 제가 볼 때는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는 건드리기가 참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요.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민간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줘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민간에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그거를 지금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년이라든가 8년 아니면 10년 동안 내가 못 팔지만 임대 의무 보유기간이 있지만 또 하나가 연5% 상한이에요. 연5% 상한. 이연5% 상한이 뭐냐면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월세에 대해서 연5% 상한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전세 3억이던 게 갑자기 전세 5억 되고 6억 됐던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못 된다라는 거죠. 왜? 3억짜리 최대 올려도 연 5%지만 연에도 5%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게 단기 임대가 2년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2년에 5%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억짜리가 5억 됐더라도 내가 임대사업자면 1,500밖에 못 올립니다. 5%, 3억이 5%니까.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재고주택 임대시장이, 그러니까 주택 임대시장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서 할 일을 갖다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데, 민간에서 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종부세까지 더 강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주택에 대해서 사업자 대출이 나오거든요. 사업자 대출. 이 사업자 대출은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담대하고는 틀려요. 주택담보대출하고는 틀리죠. 서울시 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주담대 40%밖에 안 나옵니다. 40%. 자, 그런데 주택대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60%, 80%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거를 피해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피해서 이 남는 차익들으로 또 다시 또 갭투자를 또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분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게이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주담대 정도까지 대출 규모를 확 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임대사업자를 악용을 해서 갭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투자, 누가 볼 때는 투자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투기겠죠. 예, 이런 분들의 수가 또 급감을 할수 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거는 주담대 대출 비율까지 사업자 대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 대출까지 비율을, 대출 규모를 상당히 좀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가장 큰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좀 하향해 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은 서울시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상도 예전에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까지 줬거든요. 자, 근데 서울권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없어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습니다. 예,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들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잖아요.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져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을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혜택이 축소가 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거 축소할 수는 없겠죠. 왜? 정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 민간에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짜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항상 욕만 먹는 거거든요.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이 새롭게 만들기가 아니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더라도 시장 가격은 어때요? 주택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급 줄어드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뭐 재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살 사람 많은데 살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급은 줄어들 거고, 중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가 앞으로 과연 시장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